자, 로빈대 가족에는 7명이 있네요. They are seven people. They are seven 써볼까요? S-E-V-E-N. People 써볼까요? P-E-O-L-O-N? L-O-N. N! L-O-N. 다음에 Ian Robbins Family. Family. Family 써볼까요? F-A-M I-L W-A-W-Y. 오케이. 하나 틀렸는데, 아, 두 군데 틀렸네요. 아! F-A-L-I. F-A-L-I다. 아, 아니. F-A-M L-I 하고 아! 아! Thos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뭐라고? Those are? Those. 아, those? Those. Those. 아, 도즈 아니지. 도즈요. 도즈. 이렇게? 네. 세 군데 틀렸네. 아, they, there. There. 이거? 네. There are seven people at the P E A O L E N L E N in the Robin. 네, 이 정도인가요? In the. 아니, 더 빼요. 네. 이렇게? 네. 두 군데 틀렸네. People이랑 family, 아, family 할 때 F-A-M-I-L 이랄게요. F-A-M I-L W 아, Y 요렇게? 네. 한 군데 틀렸네. People이겠네. 더 붙였는데. P-E-A 이오 이렇게? 네.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를 낸다고? People. 이게 people 소리를 낼 수가 있는 알파벳들이야 이게? 아니요. 필레오. 필레오네. 필레오. P-E-A. 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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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people 소리를 내나? P. E-A-A P-E-A-A L-A L-A O O 이게 무슨 소리 했다고? People 이게 people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네 어? P-L-A-O P-L-A-O인데 이게? 어? P-L-A-O, P-L-A-O인데 아 P-E-A-L P-E-A-L O-E O O E 어, 이게 무슨 소리를 낼 수 있다고? People. People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얘가? 네. 이게 무슨 재주로 people 소리를 낼 수가 있겠니? 여과의 소리. P. P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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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low. Pillow. Pillow에야 Pillow에. People, people 이게 people 소리 낼 수가 있어요? 아니요. People 할 때, people 할 때 입술이 두 번 붙었다 떨어지는데.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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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P가 두 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People에? P E A P O L E. 피플 피플
로빈네 가족에는 7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seven people in the Robin's family. 이렇게 고칠까요? 아니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자, people 쓰기 까다로운 거 선생님도 아는데요. 그렇다면 까다로우니까 family는 잘 썼어요. Family. 아, 애리 헷갈리게 됐죠. 여기까지.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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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미. 미. 을. 응? 얘는 아무 소리 안 내요? 을. 리.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짤막이요. 중에서. 이요. 그래서 페! 페! 밀! 음? 페! 아, 페, 미! 리! 을리! 리! 페, 미, 을리! 페, 밀, 리!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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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은 피! 피! 풀! 풀! 이 부분이 어렵네. 어, 풀 소리는 쉬운데. 읽어봐. Simple.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People. 페오플이 아니고 페오플이 아니고 페오플이 아니고 People. 페오플 아니고 People. People. 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이다. 그것들. 아, 그것들이다. 아, 이것들이라 더. 아, 이것들이다. 네. 아, 저것들. 아, 저것들이다. 응? 뭐지 이것들이? 읽고 뜻. 읽고 뜻. It 그것. They 그것들. 그것들 그들. Does 이것들. 이게 does야? 아, does. 그럼 이거는? Does. 이것도 does고 이것도 does야? 아니요. Does. Does. These 뜻. 디즈 뜻이요? 이것들. 도즈. Those. 저것들. 댓 저것. 이것. 읽어야지. 디스. 이게 얘처럼 보여요? 아니요. 얘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얘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무슨 뜻이었지? 뜻이. There 또 설명합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똑같은 설명해야 되는지. 저번에도 그랬나? 저기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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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란 뜻은 없어요. 저기로 반대말은 her here 여기로 여기저기 하고 싶으면 여기저기 못생긴 사람들이 있다. 여기저기 her 아니라니까. Here and there. Here and there. Here and there. 여기저기. Here and dead. Dead야. 여기 읽어봐. Dead. 아, dead. Dead?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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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There. There. 그럼 마지막 이 소리는 소리 안 나구나. 오케이. 이거 there 했듯이 두 가지 있다. 이거 설명해 준 기억 안 나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D 단어니까 D 단어네. There는 두 가지 뜻이 있고 첫 번째 뜻은 저기, 저기에, 저기로. 이거 보세요. I go there. I go there. 무슨 뜻일까? 나는 저기로 간다. 나는 간다. 저기로. 난 저기 가요. I go there. I go there. 오케이. 멀리, 약간 멀리 있는 느낌의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좋은데? 어디, 이게 저기니까. 아. Where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라고 물어봤더니 저기면 there. Where? There. 어디? 저기. Where? There. 어디? 저기. Where? There. Where? There. Where? There. Where there? Here and there. Here and 여기저기. There. Here and there. Here and there. Here and there. 여기저기. Where? 어디? 어디 어디? 어디? Where? 여기. Her. Here. Here. 한다 자꾸. Here. There의 뜻, 첫 번째 뜻은 약간 멀리 있는 느낌의 어떤 저기. 장소. 저기, 저기 저기로. 두 번째 뜻 뭐였어요? 여기. 아니지. 아무 뜻 없다. 대신 비동사 사용 뜻이다. 로 고정됨.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사용되면? 자, 저기. 읽어보세요. There are. 하면 무슨 뜻이다? 가 있다. 뭐뭐가 있다. 얘 뜻은 저기에 라고 하지 네. 않고 비동사의 뜻이 가 있다. 이게 아니고 가 있다.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네요. 뭐가 있네요. There are. 저기 뭐 있네. There are. 저기 못생긴 애 있네. 누구야? 지원이 보고 얘기하겠지. 지원이 보고. 지원이 딱 쳐다보고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보세요. There is an ugly boy. There is an ugly boy. 어, 못생긴 애가 있네. There is an ugly boy. 내가 어디 봐서 못생겼어요, 김. 잘생겼어, 그래. An ugly boy. 한번 길어봤자. He.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아, 근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알았어, 알았어. 지환이 얘기로 바꿔줄게. 오, 잘생긴 남자애가 있네. There is a handsome boy. There is a handsome boy. 오, 잘생긴 애가 있다. There is a handsome boy. 외국인 여기 이제 구미에 놀러 왔다가 지안이 보면 뭐라 그러겠다. 몰라요. 이렇게 얘기 안 되니까 뭐라 그러겠다. There is a handsome boy. There is a handsome boy. There is a handsome boy.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맞지? Seven people. 한번 길어봤자. 사 people. 피플 맞잖아요. 피플스. 피플스야. 아, 이. 아. 성별 모르니까 이시요. 세븐 피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네. 이세 뜻은 그거. 데이요. 데이가 맞겠다. 그것. 무슨 세븐 피플이 어떻게 이시 되냐? 데이. 어, 이슨. 뭔가 한 개인데. 어? 세븐 피플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 똥개야. 여러 개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데이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야. 어려. 그래서 뭐뭐가 지금 중요한 거 가르쳐주면 뭐뭐가 있다 라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거나 뭐라고 얘기할 수 there 있는데 are, there is
뭐뭐가 있어. 이거 둘 다 우리말 뜻은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인데, 근데 뭐뭐가 있다라고 하게 할 때 뭐를 써야 할 때도 있고 is 뭐를 써야 될 때도 있다. are. 근데 is를 쓸 때는 어떨 때다? he나 한 게 있을 때. 여기에 오는 게 앞만 길어봤자 해보면 뭐나 뭐나 뭐가 되는 애들이 온다. He, she, it이 되는 애들이 is랑 같이 사용된다. 그래서 네. there is의 정확한 뜻은 뭐뭐가 한 개 있다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그에 반면에 there are 뒤에는 앞만 길어봤자 His. 아, his 이런 것도 있어. 안 길어봤죠? 아니요. 어, 이런 것도 있고, 어, 이런 것도 있고. 이딴 게 이 세상에 어딨냐? They. 남자가 두 명이면, 두 명 이상이면 they. they. 여자가 두 명 이상이면 they.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they. 남자랑 어떤 물건 같이 얘기할 때 they. 둘 이상이면 they야. they랑 같이 쓰는 미동사는 are. 그래서 there are의 정확한 뜻은 그럼 뭘까? 뭐가 두 개 있다. 두 개? 세 개 있으면 안 돼? 여러 두 개 이상이 있다. 그래, 두 개 이상 있다. 있다라는 뜻이다. seven people은 안 만 길어봤자 하면 뭐에 해당돼? seven people이요. they요. 그러니까 로빈의 가족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they 맞잖아. they를 쓰면 안 됩니다. there are 남만 길어봤자면 they지만 they는 쓰면 안 되고 there are he seven people. seven people 써봐. P-E-O-P-L-E. Okay. In Robin's family 라고 표현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Okay. there에 대해서 또 얘기해줬어. 그리고 너 자꾸 there랑 they랑 these랑 those랑 that이랑 this랑 막 섞고 있는데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 that은 멀리 있는 거 하나, 네. those는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these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ey는 these나 those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 네. that이나 this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건 뭐지? is요. 이, he, she. 왜? this는 한 개, that도 한 개, 한 명이니까. 있습니까? 자, in Robin's fami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안 누구? 아 누구? 어디 어디? 어디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다? 앞제비 씨. 오, 잘했네. 이런 거는 왜 붙여줘야 돼요? 여러 명이어서. 아, 로빈이 여러 명인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아, 사람이 많아서. 뭐였지? 뭐가 그것을 위해 때문인데? 로빈의 가족이어서? 로빈 가족이야? 로빈의 가족이야? 로빈의!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걸 보고 무슨 표현이라 그랬어? 앞제비포요. 뭐래? 소유포요. 그러면 로빈스는 I 같은 거야? my 같은 거야? me 같은 거야? my 얘 뜻이 뭐니까? 나의! 나의 나의 패밀리. 그러니까 여기도 로빈의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 꼭 써줘야 된다고요. 안 쓰면 되나요? 네.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선생님이 어구 이거 틀렸네 얘기하겠죠. 그래서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They are seven people in the, in Robin's family. The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야, 대가족이네. 오케이, 오, 대가족이에요. 오케이, 할아버지 할머니 있대요. He is have 아 have 안 적어주세요. Is grandfather and oh grandfather grandmother. 와 신기합니다. 왜요? 신기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Is요. 이게 이 뜻이라고? 아, he have have he have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뭔데요? 어?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다?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이다. 아니, 와, 로빈이 할아버지 된 것도 신기한데 동시에 할머니도 된대. 와, 할아버지고 그리고 할머니래. 와, 어떻게 사람이 할아버지이면서 그리고 할머니일 수가 있지? 아니요. 그는 할아버지고 할머니입니다. He i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아니요. 로빈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할머니야. 와우. 아니요. He has. 너 뭐 하나 잘못 써가지고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거. 맞아요. 설명한 영어 친구한테 잘못 써 영 외국인한테 잘못 써줬다가 북한이 나겠다 나. 미쳤냐? 할아버지면서 그리고 할머니라고? 로빈의 정체는 뭐야? 우주 괴물이니? 아씨 망했다.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히 어 비동사 당연히. 그러면 그는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나 또는 그는 뭐뭐뭐이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겠지. 미동사는 네 이렇게 해야 올바른 표현이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즈. 와우 왜요? 잘하네. 됐습니까? 히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지금? 로빈. 로빈이야 로빈즈야 로빈이야. Robin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 표현 뭐라고요?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Okay. 그는 할아버지이고 그리고 할머니이다.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자기 전에 이거 세 문장을 일부 킥킥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현.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Brother는 한번 써볼까요? B-R-O-T-T-R. 마지막 한 번. 오케이, 지금까지 몇 명,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일곱 명 있다 그랬지?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 나왔는지? 지금은 한, 로빈 포함해 한 명, 두 명. 사람 이름을 얘기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면 더 나지 않을까? 로빈. 로빈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형제. 여자 형제. 여자 형제 형제. 일곱 명. 일곱 명 맞네. 다 나왔네. 끝났다. 아빠. 뭐라고요?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Dad, mom, 하다 보니까 근데 왜 sister이랑 mom이랑 dad는 여기 and가 없는데 왜 sister and brother이에요 얘만? 이거 끝에 마지막 거 얘기할 때는 여러 개를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계속 and 넣는 거 아니야? 만약에 계속 and를 넣으면 he has a dad and mom and sister and brother. 너무 길어져. 오, 아주 중요 아주 똑똑한 관찰력인데요 그나저나. 아주 똑똑한 관찰력이야. 마지막에 3개 이상 얘기할 때 마지막에 거 얘기할 때 엔드를 그 앞에다 엔드 쓰는 거야. 그는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여자 형제 그리고 남자 형제
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빠, 엄마, 여자 형제 그리고 남자 형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는 어차피 그리고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로비는 엄마, 아빠, 누나 엄마, 아빠, 여자 형제 형제를 갖고 있다. 그냥 대충 그렇게 말하면 되지. 오케이, 맞아. 굿. 됐습니까? 자, 근데 아, 우리는 시스터 이름 알아요. 시스터 이름 누구였대요? 시스터 이름 뭐였어? 아까 안 나왔는데요? 누 3권에 뭐야 유리 3에서 이름 나왔어. 티아나? 티아나야? 티아나였어? 잠깐만요, 한번 확인 좀 해볼래요. 이름이 이랬거든요. 티아나. 이게 티아나야? 어. 이거 한번 읽어봐. 티아나. 이것도 티아나고 저것도 티아나고 네 눈엔 똑같이 보이지? 네. 그러니까 너 보고 선생님이 너 파닉스가 아직 제대로 안 써먹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테나? 타니아. 기억 안 나요? 타니아. 네, 타니아. 어제 선생님하고 타니아. 그 다음에 브라더 이름도 아는데요. 브라더리요? 몰라요. 브라더 이름 안 나와? 네. 기억이 안 나죠. 말하는데. 브라더 이름 이거 아니었어? 샘. 어? 샘. 어 맞췄다. 샘. 야 샘은 못 읽으면 되겠냐? 그다음 사람은 아니지만 He has a cat. And a dog. 한 글자 빠먹었어요. 아 맞네. 또한이 뭐였지야? 투. 투? 투도 또한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앨리스? 어 뭐였지? 앨리스. S. 써봐. ALOS.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어떤 소리 난다고? 엘로스. 엘로스였어? 네. 선생님이 너 파닉스하고 스펠링 익히는 걸 연결시키라고 계속 얘기한다.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also has a cat and a dog.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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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also has. He also had. He also had. He also. Also. 다시 써보세요. 에 올소니까 올 L 아 OL S O 올소. 아 맞아 이것도 올소 소리 나겠다. 응.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also had a cat and a dog. 어 근데 지원이가 방금 two 이렇게 했는데 어 two 쓸 수 있어. 어, 똑똑해. 근데 two는 이렇게 써야 돼. 아 그럼 나는 쉽게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죠? two는 이렇게 써야 돼. 그럼 근데 이렇게 하면 그는 갖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또한 이렇게 말해. 문장이 two를 쓰는 위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 한번 읽어봐. He had a cat and a dog too. He has a cat and a dog too. 이렇게 써야 돼. 네. to는 또한 역시란 뜻을 갖고 있지만 사용하는 위치가 여기야. 아 헷갈린다. 어지러지러. 그냥 마음 입 그러니까 입이 익히는 거야 입이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to에도 상관은 없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 loves. 오. has a he family. 이렇게? 네. 틀렸어 한 건데. 아 뭔지 알.. 어? 그는 사랑합니다 그의 가족을. 맞는데? 히히 he loves he family. 맞는데? He loves his family. He loves his family. He loves his family. He
He는 뭐 데리고 왔어? He는 here. He는 그 아 로빈. His는 뭐 데리고 왔어? 로빈스. 로빈 loves Robin's family. Okay. 네. 그래서 여기에 로빈은 안만 길어봤자. 로빈은 he. 로빈스는 안만 길어봤자. His. Okay.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표현이야? 소유. 아, 소유 표현이라고. 맞아. 이거 I 같은 애야, my 같은 애야? My. 얘는 I 같은 애야, my 같은 애야? My. 아, my loves my family 이렇게 되는 거야. I. 딱꼭질이 계속 나와요. 오케이. 아쉽. 선생님이 한 성취도 망점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피프 스펠링 틀렸는가 좀 아쉽네요. 수고했어요. 피프 뭐야?